농촌에서 느끼는 여유와 그 속에서의 소중한 이야기가 충만한 달롬 시골여행 1박 2일 코스를 활용하여 부모님의 결혼 35주년을 맞아 전라북도 익산시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익산에서 어떤 빛들을 발견했을까요? 우리 가족이 다녀온 여행 코스를 소개하며 알려드릴게요. 서해와 금강, 한라산의 기운이 만나는 한들강 온포마을에서는 농부의 땅방울을 고스란히 먹고 자란 블루베리를 만나볼 수 있어요. 블루베리 호떡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며 건강한 보랏빛을 만났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차나무 군락지가 있는 곳, 익산 산림문화체험관입니다. 한라산 산길 초입부터 다랑이 논처럼 펼쳐져 있는 녹차밭은 연두색의 파도가 되어 밀려와 가슴을 뻥 뚫리게 해준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촉빛으로 가득한 풀빛 향기 송정마을엔 365가지의 꽃들이 매일 피고 진답니다. 이곳에선 꽃을 활용한 천연 염색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눈에 담는 곳마다 곧은 초록빛을 내뿜는 고룡마을 대나무숲. 이곳은 한강 이남 최대의 대나무 군락지로 드라마 추노, 영화 최종병기 활 등 다양한 작품을 촬영한 것으로 유명해요. 플로레스트에선 식용꽃을 체험해볼 수 있어요. 카페 바로 옆에 위치한 농원을 사장님과 함께 둘러보며 꽃빛 음료와 화전을 만들어보고 먹어보며 알록달록 꽃빛을 눈과 입으로 듬뿍 즐길 수 있어요. 서해 낙조 5선 중 하나인 웅포 곰개나루의 낙조. 곰개나루는 조선 10대 조창 중 가장 큰 조창인 덕성창이 있던 곳으로 이곳의 낙조는 지리산 반달곰도 한달음에 달려와 머물렀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아름답답니다. 이렇게 1박 2일 다이로움 시골여행을 다녀왔어요. 익산의 다양한 빛을 보고, 먹고, 즐기며 가족 모두 힐링하는 여행이었어요. 익산에서의 시간 덕분에 일상을 새로 써내려갈 힘을 얻었답니다. 가치를 같이 찾는 여행, 익산 다이롬 시골 여행.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익산으로 떠나보세요.